때문에 시를 약간 배울 필요는 있다. 배워야만이 아 이게 지금 내가 오른손에 있어야 할 자리가 다리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는 약간 배움이 필요해요. 네, 누군가의 도움이 약간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서서 걸어가기까지 보통 1000번 정도 넘어진다고 그래요. 근데 실험에 의하면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바닥만 있는 겁니다. 어떤 벽이 없고 베개도 없고 뭐 손잡아 줄 것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를 거기다 계속 놔두면 어린아이 일어설 수 없다는 그런 그러니까 실험 결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일어서려면 누군가가 엄마가 아빠가 손잡아서 자꾸 걸음마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고 그럼 애기는 그것이 업이 돼서 이렇게 걷게 되는 거거든요. 시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를 쓰고자 또 어떤 분에게 읽혀서 멘토를 두고 읽혀서 그것을 시적으로 이렇게 승화가 되고 있는지 손잡아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그 정도 좀 중요하기도 하고 시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 견인, 감정을 이끌어가는 견인 역할도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방금 이 짧은 강의 속에서 저는 시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 매력과 느꼈는데 특히나 이제 시적 표현 요소 중에 반전이 있어야 되고 사유가 있어야 되고 간조가 있어야 된다. 이건 정말 공감이 되는 이야기네요. 그게 없으면은 수필에 불과해요. 그러니까요. 작은 수필. 그러니까 지금 복잡한 사회고 하루면 어마어마한 글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그 60, 70년대에 썼던 그 시풍을 생각하고 그분이 고정관념을 깨지 않으면 그분은 죽을 때까지 그렇게밖에 못 써요. 근데 그거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인도 노력해야 되지만 지금 나오는 시집이나 책을 엄청나게 읽어야 되죠. 예. 그렇게 엄청나게 읽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화가 얼마나 빨라요. 그러니까 생각도 어마어마한 진화가 있거든요, 하루면. 말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뱉어낸 말도 벌써 구문이 되어버렸잖아요. 시는, 어떻게든가 시를 쓰는 것은 과거를 현실에 소환을 해서 미래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현실에서, 아니, 현재에서 과거와 미래를 마음대로 만드는 게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인은 과거를 소환해 현재로 소환해서 미래로 가는 언어인데 여기까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거에 머물러 있는 글을 저는 그것까지를 다 고정관념으로 보고 있고 이 고정관념을 깨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 시인이 되는 시인들은 자기 창작력, 즉 자기가 좋아서 시도 쓰지만 이 시가 다른 사람에게 읽힘으로써 어떤 사회적 이로움과 또 읽는 사람들의 어떤 변화를 생각하면서 시를 쓰기도 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다면 시인의 어떤 책무, 그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인의 책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사람이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는데 이 의사소통 자체가 굉장히 딱딱해요. 언어라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어는 상당히 딱딱한 편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언어를 순화하고 언어를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게 시인이고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붓다 하면은 예를 들면 어떤 열매가 붓다, 동백이 붓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붉은 것도 차갑게 붓고 뜨겁게 붓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온도를 가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인이 말할 때는 그 붓다, 여기서만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 붓다라는 단어를 놓고 파생되어 가는 것이죠. 붉어지기도 한다, 뭐한다, 뭐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자꾸 이렇게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은 한 단어가 이미지거든요. 예를 들면 컵 하면 컵의 이미지만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를 이 컵이
고정관념을 이렇게 딱 놓으면은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컵이 돌아다니면서 말도 하고, 컵이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컵이 돌아다니면서 5대양 6대주를 이렇게 물을 담기도 하고, 별을 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게 시는 그 우리 그 딱딱한 언어를 좀 더 말랑말랑해서 우리가 의사소통하는데 굉장히 윤활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주로 이제 민중 이런 시 있잖아요. 네. 김남주 시인의 시라든가 네. 박노예 시인의 네. 시라든가 네. 그런 걸 좀 자주 애송하고 네. 많이 인용도 하고 했고 네. 최근에는 뭐 루시아 시인의 네. 시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도 감성적인 시 이런 것들을 많이 낭송을 하고 네. 또 제가 위안을 받는 것이 그런 시였는데 네. 혹시 네. 이런 시에 대한 우리 저기 작가님의 이렇게 시선이나 또 네. 평을 한번 해보신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평을 정도는 못 띄고요. 그 저도 이제 그런 시집을 많이 읽지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이제 예를 들면 노동시라든지 또 어떤 현대시 어려운 점이 있어요. 현대시가 일반 독자에게 안 읽히는 이유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시가 어렵다고 말하기 전에 독자들이 그만큼 노력을 안 해요. 책을 안 읽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안 읽어요. 통계에서도 봐도 우리나라 분들 성인들 19세 이상 성인들 한 권이 안 돼요. 책 읽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보통 30권 40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을 안 읽어요. 안 읽는 이유는 우리 삶이 너무 각박하고 현대화로 가면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아까 그 박노예라든지 이제 전태일이라든지 이런 그 분들 또 시를 보면은 노동시 또 현대에 그 반항하는 시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한테 안 읽히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그런 시를 때는 시가 아니다 지금 때가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루시화라든지 이제 이혜인 수녀님이 쓴 이제 이런 시들은 좀 많이 읽히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진짜 그 시인들과 시인이 아닌 그 속에서 이제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런 시들이거든요. 문단에서는 이제 그런 시들은 좀 너무 쉽다. 일반 대중에게만 접근하려고 하는 어떤 상업적인 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해서 시단에서는 조금 이렇게 터부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시는 어떻게든지 그 제 시도 좀 어려운 편이지만 굉장히 쉽게 써야 된다. 그러니까 그 쉽게 써야 된다는 뭐냐면은 그 시를 그냥 뭐 나는 학교에 간다는 그런 쉬운 게 아니고 좀 더 그런 어떤 그 쉽게 그 언어를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써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조금 그 모르고 있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노동시라든지 이런 이 지금 기존에 지금 쓰고 있는 시와 그 중간 사이의 시 이런 것도 어떤 건 다 시라고 보고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터부시하거나 저쪽을 뭐 매도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시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예, 다른 분들 평가한다는 것은 제가 좀 주제 넘은 짓이죠. 우리 조소인 작가님 직접 창작한 시 중에 가장 애정이 가는 시가 있어요? 예, 뭐 많이 있죠. 하나만 소개해 주실래요? 제가 여기서 좀 읽을 수가 없어가지고 읽지 말고. 아니 저는 예. 정말 제가 다자가는 편인데 저는 제가 이제 같이 저거 시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소리가 하루에 한 권 정도 시집을 읽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녹이 쓴다. 그리고 시인이라면 어떤 분이 이렇게 시집 어디 부탁하면 바로 써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인도 목수한테 설계도를 주고 집을 지으라고 하면 짓듯이 시인도 바로 창작할 수 있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뒤에서 숨어서 쓰거나 나무꺼 뱉게 쓰는 사람들 아주 저는 안 좋은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저는 그 꽃에 대해서 많이 시를 쓰고 있어요. 그 야생화도 쓰고 있는데 근데 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꽃은
인간의 기쁨을 주잖아요. 일단 그래서 제가 꽃씨에 대해서 많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과 인생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페이스북 보니까 꽃에 대한 시들이 꽤 많고 꽃의 장면 네. 화면 속에 네. 그 시를 다 많이 써놓으셨더라고요. 네. 제가 잠깐 봤는데 그렇고요. 뒤에 한번 보시면 네. 그 들꽃 네. 그 장용숙 작가님이 네. 제 유튜브 회원이신데 꽃 그림 그 아주 그 작가예요. 네. 네. 그래서 저한테 네. 그 함께하기 맞죠. TV하고 저 꿈 있는 사람 늦지 네. 않는다 저를 네. 선물해 주셨거든요. 네. 앞으로 우리 예, 조선희 작가님도 유튜브를 통해서 네. 거듭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시창작의 어떤 열정과 또 시를 통해서 자기 삶을 재발견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조선희 작가님이 시창작 강의를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1000번을 넘어지고 일어설 때 뭔가 옆에 손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네, 생각하는데 네, 네. 그런 말씀도 오늘 정말 네, 유익하고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우리 조선인 작가님 잘 기억해 주시고 네. 함께 많은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